배를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고속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, 내려오는데 30분 걸린대. 이 강에 종이배를 띄운다면 이 종이배가 1km를 떠나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추구하라. 이 말 뭔 말이겠냐?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한다고 해도 종이배가 혼자 지가 속력을 내겠냐 안 내겠냐? 안 내겠지. 그럼 강물에다 종이배 떼어놨으면 이제 뛰어나서 종이배가 움직여. 종이배가 움직이는 건 누구의 속력이야? 강물의 속력. 강물의 속력이겠지. 종이배 무게는 어떻게? 가벼워요. 무시해야죠. 무시해야죠. 그래서 강물의 속력, 강물의 속력 구하라는 말 한마디로 이거. 이해가 한 거. 이해가? 예. 미시도 잡아. 강물의 배의 속력을. 배의 속력을 X. 강물의 속력을 Y. 그 한마디로 여기서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? Y 구해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지? 아. 식스로자 시작. 한 시간은 어떻게 나와? 한 시간이요? 분모부터 얘기해. X-1을 X-1을 Y는 Y분의 Y분의 10 됐어요. 그럼 30분 2분의 1 시간은 어떻게 나와? 2분의 1은 X 플러스 Y분의 10. 이해가 안 가? 네요. 그럼 이거 양변에 X-Y 곱하고 X 플러스 Y 곱해서 하면 되겠죠? 네. 2를 곱하든 뭐 해든 해갖고 이렇게 하면 X하고 Y 나와 안 나와? 나오겠지. 그럼 Y가 그때 Y의 값이 별표라고 나왔어. 네. 그럼 이거 지금 시간 단위로 잡았지? 그럼 이 별표는 네. 시속이야, 분속이야, 초속이야? 시속이요. 시속이지? 네. 그럼 속력 나왔어, 안 나왔어? 나왔어. 거리 좋지? 네. 시간 걸 수 있었어. 아, 네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. 마지막에 어떻게 그건지 몰랐어, 이게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. 아.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봐야지. 1km를 떠내러 가는데, 이 속력으로 몇 분이 걸리냐고 시간 물어봤지? 맞아 안 맞아? 네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. 근데 단위가 분이다. 이거 조심해라. 아, 맞아 안 맞아? 그럼 별표 구하면 걸 수 있어야지. 네. 이해 가야 안 가야?